나왔는데 여기 닭이 한 마리 죽어 있네요. 어우 무서워. 실배짱이에요, 실배짱이. 자, 얼마 전에 본그 중배짱이에 비해서 중장비급에 해당되는 중배짱에 비해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알수 있겠죠. 네, 실배짱입니다. 채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쁘다. 잠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종인지 모르겠으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털어주세요. 어우, 모기. 잠자리야. 긴날개 영치 암컷에게 데려다오. 아니, 날지도 않네. 아주 대형 왕사마귀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밤에 이러고 있네요, 왕사마귀가. 역시 사마귀는 채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긴날개 영치 암컷을 채집하러 나왔습니다. 꽝이다! 꽝! 오씨! 여기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꽝은 한꺼번에 안 날아가니까. 여기에 머물던 자리네요. 뭐가 움직여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꽝이 살고 있네요. 진짜 놀랬습니다. 저는 뭐 고양인가 했더니 꽝이 날라갔어요. 깜놀, 깜놀, 깜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보이나요? 암컷입니다, 암컷. 암컷이요. 얘를 채집하러 나왔기 때문에 얘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처음 본 거라서. 제가 지금 두 마리를 채집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죠? 긴날개 영치 암컷 채집 성공. 자, 탈피 중인 왕사마귀예요. 여기 밑에 뭐가 있나?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자, 탈피를 거의 끝낸 왕사마귀. 아, 야심한 밤에 이거 탈피하기 아주 좋은 밤이에요. 우리 사마귀가 또 여치를 한 마리 더 발견하게 해줄 걸로. 야, 여기 사마귀 되게 많네요.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어우, 야, 쟤는 이제 한만 더 탈피하면 날개 나겠는데요. 얘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도 크네요, 상당히. 오, 다 왕사마귀 같은데? 야, 얘는 진짜 포즈가 아주 리얼하네요. 우리 사마귀 안녕? 야, 이거 왕사마귀가 아니고 참사마귀인가? 아, 참사마귀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양손에, 한 손에는 조명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셀카봉이라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메뚜기. 오, 크다. 여기는 사마귀. 자, 우리 뱀메뚜기야. 여치 암컷에게 데려다 주라. 여치 암컷을 빨리 채집해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싶네요. 여기도 사마귀가 붙어있죠? 오, 사마귀 진짜 많다. 여기 봐보세요. 저기도 사마귀가 양옆에 두 마리씩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기도 사마귀 천국이네요. 이쪽 보니까. 뭐야, 저새 보세요, 새. 대박. 잠깐만요. 길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나무에 저렇게 새가 두 마리 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잡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낮은 풀인데, 어? 저기 뭐 움직이는데? 아니, 이거 지금 채만 있으면, 아, 새가 자는 거 저는 처음 봅니다. 아, 하긴 뭐 닭도 자니까, 그죠? 봐보세요, 이거 지금. 자고 있어요, 새가. 최대한 끝까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야, 진짜 바로 코앞에 있어요. 예, 이거 매미채로 잡으면 바로 잡는 건데. 자, 아직까지 아기 새긴, 아이고, 날아가네. 한 마리는 날아갔어요, 옆으로. 그대로 한 마리는 있습니다. 아, 이쁘다. 그래, 옳지. 가만히 있어. 자, 어떤가요? 아이고, 날아갔습니다, 이제.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여치가 있어요. 봐보세요. 자, 이게 바로 암컷 여치. 그 옆에 사마귀. 그죠? 자, 이로써 저는 오늘 밤에 여치 암컷 두 마리를 모두 만났습니다. 한 마리는 채집했고, 얘도 채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를 채집하는 영상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 왜냐? 영상 찍다가 놓치면 저만 손해요. 저는 지금 엄청나게 모기에 뜯기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샤워를 하고, 구독자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야간 채집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이거 유튜브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채집 영상은 생략하고 바로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집하기 전에 감상은 좀 하시죠. 긴날개 여치 암컷. 반갑다. 집에 가서 짝짓기를 시켜주마. 자, 채집은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녀석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채집 성공. 두 마리 다 채집했습니다. 우후! 방금 여기서 한 마리 채집했는데 또 있네요, 여기에. 암컷이. 그죠? 자, 이렇게 넓적한, 얘네들이 이게, 뭐야, 이거. 단풍잎 돼지풀인가? 거긴데, 이렇게 여치가 쉬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집은 안 합니다. 그냥 감상 좀 하세요. 아, 정말 멋지죠? 네, 아주 큰, 네, 긴날개 여치입니다. 채집은 하지 않더라도 핸들링은 좀 해봐도 되겠죠? 예. 네. 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야, 이게 조명을 비추면 얘네들 일광욕 하느라 옆으로 몸을 누이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일광욕 자세입니다, 이게. 조명을 비춰주면 더 아마 더 누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누워라. 다리가 지금 뛰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죠? 자, 보세요.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자,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는 채집해도 만져도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만져볼까요? 일광욕 중인 우리 여치. 빛날겠지?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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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놀라는. 다시 누웠어요. 자, 안녕. 자, 일광욕 해야지, 어디가? 손에 올라가 볼까? 올라가 봐. 손에 올라가 봐. 어이구, 어이구, 굉장히 놀래네요. 자. 아이고, 아이고. 이쪽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리만. 잘 가라, 우리 여치. 오늘 꿈도 보고 그다음에 졸고 있는 참새. 야, 졸고 있는 참새는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뭐 목표로 했던 여치도 두 마리 채집했고 세 마리 봤어요. 그다음에 사마귀도 아주 많이 봤고. 그래서 오늘 야간 채집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고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샤워부터 좀 하고 자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풀벌레 탐구 생활 허생이었습니다.